네, 안녕하십니까. 대전 시청실로 예, 정진호입니다. 네, 오늘 첫 번째 코너 아래옵니다 시간은요, 세계일보 강은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녹화로 바뀌고 나서 더 낫죠?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네. 자주 못 봐서 서운해요? 예. 생방송으로 돌아갈까요? 그래도 아,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해요. 아, 근데 굉장히 네. 저희 있는 제작진이 편집하느라고 힘들어요. 힘들긴 한데 근데 평은 그렇더라고요. 녹화가 더 퀄리티가 난 것 같다고. 훨씬 재밌고 그리고 자막이랑 그때그때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자막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잖아요. 네.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. 아, 예. 제 마음을 쏙 알고 계신 것 같아요. 아, 알겠습니다. 예, 그럼 편집 더 신경 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기자님 이번 주 첫 번째 아래 소식은 어떤 건가요? 네, 그 2월 19일인데요. 이장우 대전시장이 그날 이제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청주공항을 청주대전공항으로 이제 명칭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. 대전자 들어가면 좀 더 나은 거예요? 일단 이장우 시장이 얘기한 근거는 그 청주공항 이용객 중에 이제 대전 시민 비율이 좀 높고 그리고 일단 청주공항이 조금 더 그 기능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그 기능이 확대가 되려면 그 브랜드 가치가 이제 명칭에서 조금 더 이제 확장이 되면 좋지 않냐라는 걸 연결을 한 거거든요. 그럼 김포 서울공항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김포공항은 김포 서울공항. 사실 그 김포공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예전부터 계속 서울공항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. 서울공항 있잖아요. 근데 성남에. 성남에 이제 서울공항 있죠. 근데 또 최근에 보니까 그 오세훈 그 서울시장이 또 그 공항 명칭을 이제 뭐 바꾸겠다고 또 얘기를 이렇게 한 게 있더라고요. 참, 네. 그래서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이제 총선 앞두고 이런저런 그 지역의 이슈 이제 요런 이제 그 출발이 이제 되고 있는 거 아닌가. 이거 쓸데없는 이슈인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. 공항 이름이 뭐 도시 이름 들어가는 게 그래도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. 외국의 유명한 공항만 봐도 도시 이름 안 들어간 공항들도 많잖아요. 인물 이름이 들어간 공항. 그렇죠. 뭐 JFK 공항이라든지, 네, 네, 네. 뭐 드골 공항이라든지. 네, 네, 네. 아, 참. 우리도 뭐 신채호 공항. 신채호 공항이요? 청주, 대전 다 신채호 연관이 있으니까. 네네네. 네, 네, 그런, 네. 그런 게 낫지 않아요? 차라리 그런 게 좀 생산적인데, 대전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브랜드 같이 대전, 이건 좀 저는, 아, 좀 너무 억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사실 약간 뜬금없는 그 제안이긴 하지만, 청주 대전 공항으로 명칭을 변경을 하면 일단 그 대전 도시의 브랜드를 좀 이제 세계에 알리는 또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. 대전 시민 입장에선 저는 이제 그렇게 약간 좀 이제 까칠하게 볼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네. 일단 그 지금 현재 그 대전이랑 그 충청권이 하고 있는 게 메가시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고. 그거 안 돼요. 저는 장담합니다. 그거 안 됩니다. 메가시티 안 된다. 한 표입니다. 네, 저도 뭐 사실 얼마 전에 네. 그 메가시티 구상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저기 뭐 고위 그 공직자분한테 들었는데 가능성이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냥 시민들 아니면 지역 주민들 정서 자극하는 그러니까 말장난에 불과한 것 같아요. 정치 지도자라면 사실 뭐 시민들을 묶어낼 수 있는 그런 어젠다를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좀 수준이 인류 경제 도시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닌가? 우리 네, 그 이때 그 이장우 시장이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김영환 이제 그 충북 지사랑 이제 이거 관련해서 통화를 했는데 김영환 지사도 이제 흔쾌히 그것도 괜찮은 그 구상이다라고 이제 동의를 이제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기사 이제 쓰면서 충북도 관계자랑 통화를 했어요. 그래서 네. 했는데. 그 김 지사가 전혀 이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. 정말요? 네, 네. 근데 그 아마도 그냥 청주공항 그 활성화를 이제 얘기하면서 그냥 이제 가볍게 얘기 나온 거였던 것 같다. 이제 했는데 이제 그 이장우 시장은 사실 김영환 도지사도 긍정적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뭐 동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날 이제 그 다음 날이죠. 그 대전 지역 그 언론에 이게 쫙 나왔고 저도 이제 그 다음 날 그 청주공항 관련해가지고 이제 기능 확장 여부 하고 저 명칭 변경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저도 기사를 쓰긴 했거든요. 사실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뉴스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고 오히려 이 청주공항은 공군 공항이잖아요. 군 공항이잖아요. 그렇죠. 네네. 그거를 네네. 민간이 임차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 맞습니다. 우리 충청권이 만약에 공항이 필요하다면은 민간 좀 더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민간 공항을
만들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생산적일 것 같은데. 그쵸. 이제 저는 약간 그거에도 집중을 하면서 이제 뒤에다가 그 얘기 쓴 거고, 그래서 그 활주로를 연장을 하고 신설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여론이 나오고 있잖아요. 네. 그 청주국제공항이 이제 보니까 최근에 청주공항 이용객수가 가장 그 급증했더라고요. 그만큼 이제 좀 접근성도 이제 중부권에 있다 보니까 뛰어나고, 그리고 이제 노선이 계속 이제 그 확장되면서 그 이용객수도 이제 늘고 있어서, 그래서 그 저기 PD님 말씀하신 대로 공항 인프라 이제 확장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, 이게 뭐 작년에만 그 국제 이용객수가 10만 명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활주로 두 개가 있는데,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군 그 전투비행단하고 공항공사가 이제 나눠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민항기가 뜨고 내리는 그런 횟수가 이제 많지가 않아서 사실상 늘어나는 그 이용객수에 비해서 인프라는 너무 열악하다라고 볼 수 있죠. 맞아요. 우리가 인천공항 가는 이유가 청주공항에 그 편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인천공항 가는 사례가 많잖아요. 맞아요. 좀 네. 그런 얘기를 좀 더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네, 네. 알겠습니다. 네. 두 번째는 어떤 얘기인가요? 네, 두 번째는 근무 시간의 대학원입니다. 근무 시간의 대학원 네.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근무 시간의 대학원 이렇게 개업개업거리잖아요. 근데 네. 이렇게 그 한 그 지역에 그 기관장이 있더라고요. 아, 이거는 네. 안 되는데. 누구예요? 저 대전 동구 공동체 지원 센터가 있잖아요. 아, 네. 그 작년 12월에 그 대전 동구의 그 지도 점검을 이제 그 매년 하는데 상하반기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적발된 게 있어요. 지난해 이제 이분이 3월에 이제 그 넥스트 클럽이 이제 수탁기관으로 이제 그 운영이 시작되면서 3월에 이제 센터장으로 부임을 했거든요. 그때부터 그 작년 11월, 그러니까 9개월 동안에 출근을 하고 대학원에, 이제 무단으로 이제 가고, 가서 수업을 듣고, 그리고 출장을 올리고 나서 출장지 가가지고 근무를 잠깐 한 다음에 다시 대학원 수업을 가고, 이렇게 해서 총 11번 정도, 그러니까 10회 넘게 이제 적발이 됐고, 그래서 무단 결근 다 처리가 됐고, 그 해당 기간에 이제 그 지급된 급여 한 170여만 원을 이제 다시 환수 조치를 했어요.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런 거죠. 사실 그 센터장이라는 거는 그 직원 근태 관리를 하고 복무 관리를 하고 그 기강을 좀 바로 세워야 되는 그 역할을 하는 그 직급이잖아요. 근데 오히려 본인이 이제 그 복무 기강 해이를 보이고, 어떻게 보면 이게 권한 남용인 거죠. 내가 이렇게 뭐 저기 뭐 출근했다가 어디 나갔다 와도 뭐 직원들 아무도 모를 거고, 내가 센터장인데 내가 결제 라인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해서 사실상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 여론이 좀 일고 있습니다. 사실 이 대전 동구 공동체 지원센터라는 곳이 대전 동구가 그 수탁기관을 이렇게 선정하는 거잖아요. 네네. 예, 그쵸. 네. 그래서 거기서부터 예산을 받아가지고 네. 이제 위탁 운영하는 곳인데 네. 이 수탁기관이 된 곳이 지난 지방선거 때 이장우 시장과 선거를 도왔던 분인 거죠. 지지선언도 했었고. 이장우 대전시장 지지선언을 공식적으로 했던 그 네. 분이에요. 그런 분이 네. 이제 이거를 수탁을 받고 자신의 여동생에게 센터장에 앉히는 거. 이것도 사실은 그쵸. 이해충돌 충분히 우리가 지적해 볼 수 있는 충분히 거잖아요. 충분히 있는 거고. 그리고 심지어 어쨌든 간에 그 넥스트 클럽이 이제 수탁기관을 선정이 됐는데, 넥스트 클럽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그 기독교 계열의 뭐 임의단체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해온 그 사업이 다 뭐 청소년 뭐 문화 창조 사업 뭐 강사 양성 과정 뭐 요런 그 청소년 교육 관련한 그런 그 저기 단체거든요. 네. 근데 그 공동체 지원 센터는 그 공동체 활동가를 뭐 발굴하고 교육하고 또 이제 뭐 하는 그 중간 지원 조직이잖아요. 전혀 그 성격 자체가 다른 그 임의 단체가 여기를 이제 수탁하다 보니까 어떤 뭐 기관의 어떤 뭐 전문성도 없는데 여기에서 도대체 뭘 할 수 있느냐 라는 우려가 그 애초부터 컸었거든요. 근데 결국 또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건데, 본부에서는 그 급여 환수 조치밖에 안 했거든요. 너무 손방망이 처벌이라는 거죠. 눈 가리고 아웅이네요. 눈 가리고 정말로. 아웅이고. 동구 의회에서 뭐 지적 안 해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지난 그 10월에 그 동구 의회 행정 사무감사에서도 사실 이 문제 제기가 됐었어요. 네. 근데 그때 그 정용 그 동구 의원이 그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그 민간 위탁 사업이고 시민 세금을 들여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인데 센터장이 이런 식으로 출근해 놓고 자기 그 개인 일정을 보러 간 거잖아요. 본인이 그 어쨌든 본인의 어떤 이익을 이제 보는 그 행위를 한 건데,
이런 식으로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대학원을 이제 간 거예요. 출근했다고 체크를 해놓고. 그러니까 세금이 이렇게 줄줄 샌다라고 이제 강하게 좀 질타를 했고요. 또 그 정용 의원이 그 대학원 강의 시간표랑 또 센터장이 그 본인의 그 인스타그램에 뭐 수업한 거 이런 거를 이렇게 올렸나 봐요. 그러니까 정말. 네, 본인이 이제 이거를 자기가 이렇게 갔다고 이제 하면서 이게 또 이제 들통이 나버린 거죠.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는 분이네. 이분은 센터장 자격이 없는 분이라고밖에 볼 수 없네요. 사실상 자격이 없고요. 근데 이게 그 뭐 이제 동구에서 지금 이제 녹화하러 이제 걸어오고 있는데 이제 저는 그 센터장하고 통화를 했고요. 해명을 드리려고. 걸어오고 있는데 동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사실상 동구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처벌이라든지 하는 게 좀 마땅한 규정이 없다라고 좀 이제 해명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위수탁 기관이잖아요. 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조례라든지 복무 규정이 명확하게 뭐 처벌 규정까지 있는 그 저기 조항이 없어요. 처벌 아니더라도 동구가 여기에 수탁할 때 수탁 그 계약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성실히 안 하면은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분명히 그쵸, 있을 계약을 거고. 계약을 뭐 해제하거나 뭐 몇 번 뭐 주의가 뭐 누적이 되면은 뭐 계약에 뭐 이렇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는 뭐 그런 복무 규정이 명확하게 없다 보니까 사무 편람에 이제 의거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그것도 사무 편람 말 그대로 사무를 이렇게 하라는 그 설명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. 민간위탁 지도 점검이 좀 강화가 되고 이런 사례가 적발이 됐을 때 좀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그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런 게 민간 단체와 그 관악구의 카르텔 아니에요?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장우 대전시장이 늘 강조했던 카르텔이 이런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소망망이 처벌을 이렇게 하는 게 만약에 직원이 이렇게 했다면 이거를 강하게 처벌하고 징계해도 모자랄 사안인데 그냥 단순히 돈만 뱉어내고 말았다? 이거는 센터장 자리를 이제 내려놓을 정도의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그 근태계 기록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어요. 네. 했더니 수기로 작성을 하더라고요. 근태 기록부를 그냥 이런 A4 용지에다가 뭐 누구 몇 시 출근 언제 뭐 하고 자기 사인하고 이런 그 수기로 작성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. 조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충분히. 조작할 수 있죠. 가능성이 있는 거고.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뭐 살펴볼 수 있는 뭐가 있었었는데 그 센터장의 그 뭐 출근 기록을 보니까 다 9시인 거예요. 8시 57분, 59분 아니고 다 AI처럼 9시.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늦게 들어와도 9시.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충분히 조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뭐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네. 이게 근태 관리가 제대로 이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분명히 있는 거죠. 이분이 좋게 말하면 순진하신 분이네. 이제 수기를 쓸 것 같으면 8시 58분도 했다가 9시 1분도 했다가 또 인스타그램에도 안 올리고 이래야 하는데 아 순수하신 분께서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. 네. 네 다음 마지막 예 키워드 어떤 건가요? 네 이게 지난해에도 이제 한 차례 아 지난해뿐 아니라 매년 이제 제기되는 그 문제인데요. 이제 그 공무원, 그러니까 공공기관 그리고 그 대의기관이죠. 그 의회의 그 의원들이 해마다 이제 수천만 원을 들여서 이제 해외 연수를 갔다 오잖아요. 이제 공무국의 출장이라고 이제 그렇게 행정명으로 표현하는데 갔다 와서 제출하는 그 해외 연수 보고서는 짜깁기, 뭐 복붙 그리고 뭐 심지어 오타까지 이제 갖다 붙이는 정말 그런 수준 이하 성의 없는 그야말로 그 혈세 낭비라는 그 말로도 좀 부족한 이제 그 내용을 갖고 왔는데요. 이 보고서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. 저는 진짜 이 보고서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그 해당 방문 국가 개요 면적 몇 인구 몇 이런 거 왜 써요 도대체 그 무슨 필요가 있다고. 그러니까요. 아 정말 그 인터넷 치기만 하면 나오는 얘기들로 잔뜩 있고 또 막상 본인들이 쓴 거 보면은 거의 막 그 초등 요즘 초등학생도 그렇게 기획 많이 쓰거든요. 예, 네. 어디 가서 기념 사진 찍은 거, 네. 현수막 들고 그런 거 올려놓고, 야 정말 수준이 그 정도인가? 도시공사 직원이 갔다 온 그 해외 연수 보고서의 그 문장이 날씨가 좋지 않아서 아쉽다. 네. 일정이 짧아서 아쉽다. 맞아 그러니까 맞아. 왜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해외 연수 보고서에만 쓰면 뭐 어땠다 뭐 이런 네. 얘기나. 왜 이런 수준 이하의 이런 그 문장이 나타나는가 이제 너무 이제 안타까운데 이게 사전 심의 절차를 이제 밟고 갔다 오잖아요. 네. 사전 심의 절차가 부실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어떤 현안이 뭐 나타난다. 대전시의 경우는 트램. 뭐 전북에 같은 경우는 뭐 군산시나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뭐 잼버리 대회 이런 게 있을 경우 중첩되는 그 해외 연수도 문제더라고요. 일단 그 대전시 의회 같은 경우는 2016년 그 대전시가 트램으로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을 그 이제 확정한 이후 결정한 이후에
2022년까지 10차례 이제 갔다 왔고요. 보고서 네네네. 잘 기록해 놓으면 그걸 참고해서 시정에 반영하면 되는데 네네네. 똑같은 거의 같은 곳에 가서 같은 거 보고 같은 내용 여행이지. 그렇죠. 이게 해외 연수를 갔다 오는 게 사실상 그 선진 사례를 이제 벤치마킹해서 좋은 정책으로 연결을 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. 근데 실제로 이렇게 정책으로 연결된 사례가 있느냐라고 본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거의 없다. 뭐 트램 같은 경우도 10회나 갈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. 들어요. 대전시 의회도 무슨 유럽 같은 데 많이 가는데 르브르 박물관 보고 와서 대전에 뭐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. 사실 무슨 그렇죠. 아유 진짜. 그 르브르 박물관을 보고 대전에 한 아 저기 파리 에펠탑을 보고 대전 한빛탑 그렇지요. 그런 거 있었어 맞아요. 아이고 정말 수준들하고는 네. 아무리 껴마 그러니까 시민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. 이런 것들은. 근데 그래서, 사실 네네. 저는 지방의회 의원들 한편을 보면 좀 불쌍해. 왜냐하면은 이분들 말고도 시장, 군수, 구청장들, 국회의원들 엄청나게 많이 나가거든요. 네네네. 그리고 대규모로 돈도 훨씬 더 많이 써요. 근데 그 국회 출장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제대로 검증을 잘 안 해요. 같이 가잖아요. 예. 아마 검증하면은 더한 거 나올 건데. 그러니까 만만한 게 지방의회 의원들이라고 지방의회 의원들만 이렇게 계속 두드려 맞는 것 같아서 한편 좀 불쌍해요. 근데 이제 아마 그 행정기관에서도 갔다 와서 이제 그 연수 결과 보고서를 이렇게 쓸 거거든요. 네. 근데 물론 이제 거기까지 이제 샅샅이 저도 이번에 이제 확인하지 못했지만 가는 게 뭐 항상 말씀드립니다. 뭐 가는 해외 출장 나가는 게 연수 나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. 물론 이제 뭐 트램 같은 것도 뭐 프랑스의 그 트램 노선도 이제 뭐 트램 기종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뭐 이렇게 달라지기도 하고 시스템이 좀 변화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업데이트해야 되는 분명한 어떤 필요성이 있긴 하거든요.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갔다 왔을 때 해외 그 전에 해외 연수 보고서 다 똑같은 거 짜게 간다는 거잖아요. 그 전에 보고서를 갖다 이렇게 그 그냥 복사하게 하고 아 그러면 갔다 왔을 때 그 전에 그 해외 연수 보고서를 보고 본인들이 어느 부분에 가서 이거를 보완할지 이거는 우리가 이미 이거를 참고를 했으니까 그럼 이쪽 가서 한번 볼까? 라는 어떤 그 숙고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아 여기 그냥 가보자. 왜? 그 여행사에 맡겨놓다 보니까 똑같은 데 맡겨놓다 보니까 거의 일정이 비슷하거든요. 거의 이제 태반이거든요. 그거 왜 여행사에 맡기나 모르겠어요. 도의원들이 직접 짤 수도 있고 교수들 많잖아요 주변에. 그쵸, 어디 간다고 하면은 그 교수님 거기에서 공부한 교수님 찾아가지고 연결해 달라고 하면 충분히 프로그램 짤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이 노력 부족이야. 진정성 부족이고 그러니까 여행 가기 위한 거지. 맞습니다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그냥 어디 가자라고 사실 여행사 끼지 않고도 충분히 이제 그 의원들이 그 시간을 이제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. 이번 주 강은성 기자께서 아래운 소식은요. 이장호 시장이 쏘아올린 청주 대전공항 명칭 변경 이야기 그리고 근무 시간에 대학원에 다녔던 대전 동구 공동체 지원센터장 그리고 이 수천만 원을 돈을 들이면서 혈세를 들이면서 국외 출장을 가는데 보고서도 허접하고 좀 문제가 많다라는 지방의회나 산하기관의 국외 출장 이야기 해주셨습니다. 네, 세계일보 강은성 기자님이었습니다. 기자님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